내 하늘을 만들어줄 것 같아. 오, 진짜? 오, 좋은 메시지. You guys make m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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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작은 작은 이 맞아. 우리의 이벤트는 내일 시즌이 보는 날. 야, 내일은 목요일. 내일은 목요일. 헬스케이. 내일은 남도일. 와. 와. 내일은 남도일 한주. 와. 내일은 목요일. 내일은 목요일. 저희가 이번 주에 금토일 이번 주에는 다 나가고 이제 바로 다음날 미국을 가잖아요. 네. 바로 다음날 미국을 가서 신발을 하고 싶어요. 물까지 하고 싶어. 아그정복 그리고 와 진짜 오랜만이. 아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은 저희가 콘서트를 합니다. 진짜로? 진짜 내일이다. 나 근데 그런 거 카드 안 갖고 왔네. 아니지, 형이 사는
지금 안 해. 지금은 안 해. 아니, 진짜 시간이 아, 아니면 토요일로 이겼다. 토요일.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우리 그러면 이제 뉴욕 리턴 스테이크. 아, 맞네. 맞아. 그러면 그럼 내일은 태용이 태용이 나 부탁했어. 아니 나 오늘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좀 발언해달라고 했어.
나 수비. 너도? 어. 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형한테 연락 왔는데 혹시 컨텐츠 팀 쪽에서 문의가 왔는데 그날 찍은 영상 있으면 보내달라고. 나도 엄청 보냈어. 아 진짜? 보내달라고 까지 연락 왔어. 나는 내 조금 찍은 거 진짜 좀 있어. 얘가 진짜 맞지? 나 조금 지켜달라고 했어. 아 그럼 나 지켜주겠지. 근데 뭔가 근데 나는 그 나는 딱 그 그 표정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그 핸드리가 앞에서 열심히 활약하는 걸 보고 경기하고 있는 정우의 표정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 본인보다 웃겨서 경기하는 그 표정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나 웨이브 애들이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진짜. 웨이브 진짜 재밌어. 드리랑 도진이 형. 드리가 진짜 못한 진짜. 근데 솔직히 거기서 가장 빛을 발했던 사람은 대인 형이었어. 아 대인 형이었어. 대인 형은 우리 형 바보. 저는 아닙니다. 대인 형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대인 형 소품 많이 뽑았어. 그냥 한쪽 대인 형 앞서 봤어. 썼어. 오 멋있다 형. 우와 진짜 멋있어. 좋았어. 왜 나도 오 안 해줘? 그냥 누가 줬어 나도 줘. 내가. 아 누구한테? 나한테 시어리. 아 그 아 맞다 그거. 그리고 히든 카드도 하나 있었는데 그거 제가 탔거든요. 비밀이야. 아 이거 비밀인가? 근데 그거 누겼어? 방송에? 안 먹었어. 아 끝나고 찍었어. 끝나고 혼자 뒤에서 얘기했어. 진짜 소름 돋는 거 보여줄까? 맞아. 진짜 소름 돋는 거 보여줄까? 열었는데 얘기해도 되죠? 아, 어? 뭐? 아 어차피 안 나오네. 어차피 안 나오네. 아니 오늘. 이 상황 설명하자면은 그 상품이 하나씩 있는데 그 상품 중에 스페셜 상품이 있다고 처음에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스페셜 상품을 저우가 얻었어요. 근데 그 얻은 게 이수만 선생님 포카였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비싸다. 진짜 계속 얘기해. 나중에 너도 이수만 선생님 카드 통화에 통이 없어지면 그때 인터넷에서 받아야 돼. 근데 원래 포토카드에 팀원이 기능이 있대요. 혹시 아 진짜? 야 포토카드? 팀원이 띠 찍었는데 거기에 막 100만 원 있었어. 거짓말.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하고 포토카드 다 찍지? 아니야 왜 맨날 공돈으로만 산다고. 아 공돈은 안 돼. 공돈인데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어쨌든 내일 진짜 태용이 형이 산다고 말하실까요? 네. 아 근데 너무 좋은데 나 진짜 내 스케줄에 3시간을 빼야 돼.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걸리긴 해. 니까 요리할 때 나한테 그 정도 투자 어때? 할 수 있지. 아 근데 내일 먹고 싶은 거 있어? 어 아, 그래요? 아 안 돼 죄송해. 안 돼 다 내 아무도 못 빠져. 그래 좋아. 내 다가 아무도 못 빠져. 네 아무튼 여러분 네. 괜찮아 내일은 스케줄 있어. 저희가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근데 오케이 좋아.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인간극장 보셨어요? 아 인간극장 태일형 너무 웃겨가지고 태일형이랑 잔이형이 진짜 너무 웃겼어. 헬스 버터플라이가 진짜 운동 책정 다 아니 그건 진짜 넣어야 돼. 그거는 개발해야 돼.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야 돼. 이번과 자세히 진짜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진짜 원조가 진짜 잘하더라 형. 아 달라. 달라 네. 다르더라고. 나도 약간 제대로 처음 봤어. 그리고 혜찬이 하이포이 노래 불렀더니 어 맞아요. 한번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와 왜 더 가야지 아 너 근데 흥적이다
아, 너무 웃기잖아. 우리 푸마 신발 안 신고 있어가지고 라이브 하려면 푸마 신발 안 신고 있으면 복부하네. 네, 그럼 이해했습니다. 아, 너무 웃기잖아. 그냥. 이게 현실인가? 아무튼 네, 아무튼 저희 아무튼 그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진짜로 회사와 네이버의 진짜 합의점을 잘 찾아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대 3,000명이거든요. 그래서 9대 3,000명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그만 30명 정도 많아요. 200명 있지. 200명 여러분들을 만나요. 여러분 또 그 내일 음악 콘서트까지도 쭉 이번 주 파이팅해주세요. 야, 그리고 삼촌놈한테 구의 리더예요. 그래서 인스타 컴백에다가 응원 메시지. 아, 내가 삼촌놈 쪽. 응. 내가 삼촌놈 리더. 보내주세요. 우리가 삼촌놈. 맨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니. 아, 아무튼 목금토일 즐겨볼까요? 목금토 이렇게. 가보자. 질주. 질주고 진짜 아직 안 끝났어. 가보자.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모아요. 다 같이 모아요. 힘을 모이기. 힘을 주세요. 블루투스 파워. 둘 셋. 질주.